오늘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하늘로 500km를 솟구쳐 오른 뒤 50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사 장소에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까지의 거리와 일치했는데요. 우리군 요격 능력의 사각지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고각 발사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3,000km가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500km만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1톤 정도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방현에서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까지 거리가 500km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드 포대도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은 과시하려는 듯합니다. 북한이 부산을 노린다면 사드 방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드는 40에서 150km 상공에 목표물을 맞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550km 이상 쏘아 올린다면 탄도미사일은 성주 상공을 150km 한계치보다 높게 지나갑니다. 성주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수도권에 떨어뜨린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격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탄두의 낙하 속도를 음속의 7 이상으로 늘리면 현재 저층에서 요격을 해야 하는 우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요격이 제한될 것으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